오늘은 진한봄님이 알리큐 스트라이더 카피품을 제공해 주셔서 제가 가진 진품 스트라이더와 비교해서 리뷰를 해봅니다. 격자무늬 스트라이더가 알리카피품입니다. 대략 외관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. 나사 부품이 좀 다르고 특히 나이프의 써머리 카피품은 진품보다 좀 작습니다. 별나사도 진품보다 아주 미세하게 크기가 작습니다. 진품은 별나사 10으로 모든 나사를 푸는데 알리표는 메인 나사는 10을 쓰고 나머지 나사는 별나사 7번이 필요합니다. 알리표는 7번, 10번 두 개를 준비해야 합니다. 진품은 올텐으로 끝입니다. 스트라이더는 CPM154 강제를 씁니다. 블레이드 제작 시 배합된 재료가 큰 덩어리로 있을 경우 밀도차로 인하여 재료 내부에서 불균질하게 섞이게 되는데 서로 다른 재료가 섞이는 과정에서 최대한 균질하게 배합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큰 덩어리를 다시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서 분사 방식으로 배합하는 과정으로 제작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승됩니다. 알리도 적혀있기는 CPM154지만 실제는 어스텐 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엠스트라이더 각인이 진품보다 흐릿하고 음각의 깊이가 얕습니다. 날에서도 알리표는 뭔가 재질이 좀 다르고 초일 홀이 좀더 둥글고 깊습니다. 스트라이더 문양도 진품보다 좀 작고 흐릿합니다. 메인 나사에서 별오리 진품과는 많이 다르네요. 프레임 락도 좀 다르고 전체적으로 진품을 소장했던 사람은 금방 알아보겠습니다. 백클립도 진품이 좀 크네요. 나사 위치나 홀 모양 조금씩 다릅니다. 아무튼 가장 큰 관심사는 스케일이 호환되느냐입니다. 여기 각인 하나만 봐도 진가품 구별이 쉽습니다. 정교한 카피품은 못됩니다. 분해해서 만나 끼워봐야죠. 7번으로 풉니다. 진품 부품과 섞일까봐 신경 썼지만 나중 보니 부품의 티타늄 색깔도 좀 달라서 기우였습니다. 만일 중고 구입해서 전 사용자가 록타이트를 발랐다면 앞에 리뷰처럼 인두기로 먼저 달구고 분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
메인나사는 10번으로 분해합니다. 분해했습니다. 가피품이지만 제법 정교하게 제작되었네요. 진품보다 와셔 크기가 작습니다. 이제 진품 분해합니다. 진품인 나사 같은 부품이 좀 정교하고 꽉 물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가피품은 나사 조립 후 록타이트를 살짝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주 쓰면 나사가 저절로 풀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분해 끝나서 무게를 달아 비교해 봅니다.
가품 전부에서 83g입니다. 진품이 부품도 조금 더 큽니다. 진품은 90g 나오네요. 제일 궁금했던 카피품 스케일 호환 유무인데, 일단 홀 크기도 안 맞고, 부품도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. 가품 스케일을 진품에 이식하려 했다면 패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홀을 가공해서 어찌어찌 넓혀도 공차가 생겨서 힘들 것 같습니다. 공구가 있고 아예 나사 같은 부품을 깎을 수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전혀 불가능은 아니지만 시간 노력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. 다시 원복했습니다. 카피품치고 잘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진품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카피품에 속을 정도의 정교함 같은 건 없습니다. 스파이더코 같은 건 가품이 많이 정교합니다. 이 제품은 그냥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착각하진 않을 수준입니다. 카피품이 5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보다는 빈서지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폴더를 추천해봅니다. 강제나 부품 같은 게 진품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집니다. 아무래도 카피는 원가나 기술력에서 한계가 있겠지요. 카피품을 제공해줘서 동호인들에게 비교 리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진한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마무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EDC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장마에 비피해 없으시고 건강히 여름 나시길 기원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